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애널리스트 토크쇼입니다. 키움증권의 최고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업종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또 바빠지시게 생겼어요. 언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저기 그 업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좀 이제 그 살펴볼 텐데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됐어요. 네. 지금 이제 인터넷 게임 이쪽에 좀 실적 총평을 해주신다면. 아, 네. 먼저 2분기 쪽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부 업체들 좀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이제 컨셉을 부합하거나 오히려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이 1분기 때 나왔었던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들이 2분기 때는 거의 다 최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좀 극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실적들이 어느 정도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수혜가 확실하게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북미하고 유럽 쪽이 매출이 대부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북미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호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컴투스 W 게임즈가 북미랑 유럽 쪽의 매출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유럽 쪽에서 매출 비중이 좀 더 있는 넷마블이나 아니면은 펄어비스 역시 실적 호조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이 1분기에 코로나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주임에 따라서 네, 디지털 광고 쪽이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브랜드 광고들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광고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포털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꽤 많이 부진을 했었습니다. 그 광고와 관련되는 부분들의 실적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게 2분기에는 네. 회복이 됐다는. 2분기 쪽에서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들이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네, 여전히 존재하긴 했었었는데 그 부분들을 다른 퍼포먼스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타 있었던 쇼핑 광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타 이제 웹툰부터 해가지고 콘텐츠 매출들 아니면 커머스 매출들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요소보다는 플러스 요소가 더 크게 극대화되는 모습들 좀 더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좀 세분해서 인터넷 업종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가 있는 인터넷 업종인데 2분기 실적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2분기부터에서의 그런 특징들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커머스가 좋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때도 말씀드렸었던 커머스 매출이 2분기 때 좀 더 많이 극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았었으니까 좀 말씀드릴 게 좀 부족하긴 한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좀 커머스 매출이 많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2분기 때 톡비즈랑 그 다음에 커머스 성과가 올라오면서 카카오의 톡비즈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48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쪽에서 비즈보드라고 하는 광고, 퍼포먼스 광고가 6월달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더불어서 커머스 역시도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야기한 톡비즈라고 하는 건 우리 카카오톡 페이지 제일 위에 저기 그 뜨는 그 광고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매출들이 작년도 12월달 정도에는 약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매출이 올해 6월달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노출시키면 누가 하겠나 싶은데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네요. 네 이제 거기에서의 그 이제 저희가 100%를 다 보진 않거든요. 네, 100%를 다 보진 않고 그 중에서 한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안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더불어서 보여주는 사람도 어느 시간대에는 보여주고 어느 시간대도 안 보여주는 그렇게 네, 타겟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즈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예전에는 이제 그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매출이 나왔었을 때는 100% 인벤토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계속 노출된다는 걸 가정했을 거 한다는 걸 100%로 가정하게 되면은 그게 한 15% 정도 내가 이제 그 사용했었을 때가 4%에서 5% 4억 원에서 5억 원 일매출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인벤토리 활용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때 12월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많이 집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았고 지금은 좀 더 많이 약간 떨어진 상황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SP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벤토리 계속
계속적으로 활용도를 높아가면서 일매출을 높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향후에 얼마만큼까지 늘어날지가 좀 관건이긴 한데 그 한마디로 그만큼의 버퍼가 남아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즈보드와 관련된 매출들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좀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나야지 아, 그 친구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이걸 아는데 우리 그냥 있으면 보고 없으면 네. 비즈보드와 눈치도 못 채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네요. 네이버도 실적을 좀 뜯어볼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다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 1.9조 정도 나왔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2,300억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광고 쪽과 관련돼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가 비즈니스 플랫폼 쪽인데 다만 이쪽에서 그나마 성장하게 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퍼포먼스 광고에 타깃하는 광고들이 좀 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광고 쪽이 좀 더 그나마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비즈니스 플랫폼이 확실하게 좀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징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IT 플랫폼입니다. IT 플랫폼. 네, IT 플랫폼 같은 경우가 쇼핑과 관련된 네이버 페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클라우드 매치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하나의 그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에서 지금 네이버페이도 쇼핑 거래액의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2분기 때 클라우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매출이 2분기 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전이 너무 작았었기 때문에 네, YY로 네.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클라우드 매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매출입니다. 단기간에 그 발생하고 그냥 없어지는 매출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을 맞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속 계단식으로 쌓아갈 수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클라우드 매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뉴딜 정책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뉴딜 정책에서 이제 좀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정부 기관의 그런 그 플랫폼들에서 사용하는 것들, 클라우드를 사용한 것이 100% 중에 현재 1%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을 202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거의 100% 가까이 전환한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이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최선두 주자가 KT와 네이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아무래도 공공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내년도에 더 클라우드 매출이 좀 더 높아질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공공 관련된 클라우드를 수주를 받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레퍼런스로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공기업 혹은 민간 기업 쪽 혹은 또 해외 쪽까지 레퍼런스를 활용한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클라우드 매출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피어들에서도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말씀드릴 때 글로벌 피어들 중에서 최근에 그동안 각광받았었던 게 테슬라 말고 각광받고 있었던 아마존. 네, MS. 이런 업체들이 각광받았던 것이 클라우드 매출이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을 통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네이버 역시 이 클라우드 매출이 신사업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다면은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레벨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 클라우드를 하는데 네. 커버하는 저기 그 글로벌이에요? 아니면 자기네들 저기 저 그냥 뭐 미주 지역이나 그쪽만 하는 거예요? 글로벌에서 커버하고 글로벌에서 있어요. AWS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는 좀 작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글로벌적으로 갑자기 확장된다기보다는 국내에서 생기는 그 전체 클라우드 활용률이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 보통 서버에다가 데이터 저장하고 거기에서 뭐 그냥 다운받아서 그냥 쓰고 그 정도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자체 서버를 갖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체 서버를 활용하고 있고 아니면은 AWS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이제 MS의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서버에 저장하는 용도로만 쓰고 그거를 활용한 전체 운영 프로그램에서 활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새는 AWS나 아니면은 이제 그 MS가 클라우드 매칭으로 하는 게 패키지 판매로 인해서 전체 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것들을 지금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서버를 아웃소싱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면 아웃소싱 플러스 운영까지. 운영까지. 네. 이 클라우드 쪽에서의 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공공 쪽은 조금 더 이익률이 떨어질까요? 네, 이 공공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얼마다 이게 아무래도 수주 금액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익률은 얼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보통 공공 수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익률을 크게 좀 받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어서 그렇죠. 나중에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업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될 경우 그때는 영업이익률도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이것이 패키지를 얼마만큼까지 커스터마이징 해주면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익률을 딱 정확하게 좀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사실 2분기에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핫했던 저기 토픽은 역시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였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좋았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저기 그 잘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네. 그 중에 토픽은 카카오예요, 네이버예요. 저희는 이제 네이버로 네이버. 토픽을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각광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래에 커머스 매출부터 해서 아니면 이제 언택트를 통한 그런 서비스들이 전반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한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익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기보다는 네, 물론 이제 카카오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워낙에 PR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가장 글로벌에서 높은 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익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새롭게 등장해야 되는 게 이제 향후의 이제 과제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저희가 많이 알려진 웹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부분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SOTP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클라우드 매출이 너무 그렇게 전체 매출에서 매출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 사업 평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각광을 받게 되면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사업 가치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웹툰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반영할 만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웹툰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웬만큼은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에 성장률을 얼마만큼까지 폭발시킬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저희가 보는 웹툰의 가치는 지금 각 사마다 6조에서 7조 원 정도로 웹툰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이제 아무래도 올해 매출액 그 거래액에다가 넷플릭스의 이제 PSR을 활용해서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넷플릭스가 실제 구독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출을 크게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에 따라서 네이버와 그 다음에 카카오 역시도 아직 이익은 미미할지언정 거기에서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는 상황이 된 PSR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콘텐츠가 올해 가장 많이 각광을 받았었잖아. 네. 언택트 쪽에서 플랫폼을 네. 제외하고는. 근데 그 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아직까지 국내에만 어느 정도 성숙한 상황이고 글로벌 쪽에서는 일본 쪽만 조금 더 두각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미주 유럽 쪽에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보통 저희가 이제 집에서 머무르면서 예전에는 뭐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그 정도에서 이제 그쳤거나 아니면 쇼핑 정도 그 정도 이제 웹 쇼핑으로 이제 거의 이커머스에서 그쳤었는데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고 이 웹툰 쪽에서의 그런 주요 고객층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다 글로벌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20대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웹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전에 이제 게임 시장, 10년 전 게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10년, 20년 전에.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뭐 리니지를 할 때나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네, 네. 그때 유저층들이 대부분 다 보면 똑같이 10대에서 20대였어요. 네, 근데 그때 게임 시장과 지금 게임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형격한 차이가 생기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커서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 돈을 벌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액이 훨씬 더 늘어난 상황에서 매출액이 크게 폭발했었죠. 웹툰도 비슷한 흐름들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 있고요. 게임보다는 그 텀이 확실히 짧을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는 그런 어느 정도 그렇죠. 단계가 있었었는데
웹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모바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간폭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웹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향후에 10년 정도 되면은 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임 업체의 그런 밸류에이션들이 어느 정도 뭐 그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 업체들한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긴 전망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장 성장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일찍 반영시키긴 했지만은 네. 향후에 얼마만큼 내년도에 얼마만큼 성장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더 증폭시킬 수도 아니면 약간 조금 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그 TV 보면 그 기안84 있잖아요. 네. 뭐 기안84가 이제 그 뭐 예능 프로에 나오는 거 보면은 건물도 사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도 차리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저기 그 저기 얼마를 보나 그런 거 이제 관심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웹툰 작가 탑10 정도만 돼도 수입이 만만치 않던데요. 네 수입이 그냥 뭐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대기업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몇십억 정도 수준까지도 뭐 매출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것이 국내 중심 그 다음에 일부 일본 지역 쪽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이 글로벌로 더 퍼져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매출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나오게 되고 있다. 일본 애들이 원래 만화를 좋아해요. 좋아하고 잘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걔네들 저기 그 지하철 타면 다 이걸 보고 만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난 처음에 저기 일본 가서 뭔 독서를 이렇게 많이 하냐 했더니 다 만화책 듣기 관여 있더라고. 그렇군요. 네. 뭐 어쨌든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금 볼만하다. 물론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게 있지만 속도 조절은 가능할지. 연정 계속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사실 생각하면 게임보다도 웹툰의 콘텐츠가 가지는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의 파워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 얘기를 또 바로 해봐야 그렇죠.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네. 네이버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만 NC소프트도 언택트 3대장으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게임 쪽은 어떤가요? 네, 게임 쪽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을 때 NC 소프트만 조금 이제 기대치를 좀 하회했고 네. 이제 북미 유럽 매출이 높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북미 유럽에서 생각보다 사용하는 그 유저층이 훨씬 더 타임 스펜딩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글로벌 쪽에서 최근에 에벤이라는 모바일 분석 플랫폼에서 나온 숫자를 보게 되면은 네. 글로벌의 상반기 소비 지출이 전체 43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도 그 하반기 대비해서 한 11%가 증가했다는 거는 보통 그 정도까지 연간 10% 정도 성장하거든요. 근데 반기만에 10% 성장했다는 게 코로나의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에서도 다운로드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게 뭐 인도라든가 러시아 아니면 뭐 브라질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별로 큰 지역이 아닌데 빅3라고 하는 지역이 딱 있거든요. 미국, 일본, 중국. 네. 이 세 지역이 아무래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이 중에서도 미국 지역이 다운로드가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13%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그 넷플릭스 네. 실적 평가할 때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많이 늘었는데 네. 이제 객단가가 높은 저기 그 지역보다는 객단가가 낮은 지역에서 저기 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시장 전망치가 좀 슬로우해졌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게임도 그거랑 마찬가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 매출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 수 DAU를 평가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그 걔네들 구독 서비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저가 중요한데 저희는 알프가 훨씬 더 중요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람이 얼마만큼 들어온지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얼마만큼 쓰는지 가입자당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ARPU를 따지는데 네. 특히 지역별로 ARPU가 높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기 이제 돈을 좀 만지니까 네. 그렇고 높을 것 같은데 뭐 중국 아니 그러니까 인도 이런 데는 사실 보면은 이제 저기 뭡니까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또 할 수가 있으니까 ARPU가 낮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일단 참 그 선진국 대비해서는 이제 낮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나오는 고사양 게임들은 2G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제 매출이 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유저가 늘어났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가치 그러니까, 평가를 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의 실적을 이해하는데 그런 저기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아, 예. 네네. 그래서 NC소프트 이제 하단 말 말씀드렸거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유로 쪽 매출이 좀 적은 편입니다. 아.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사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길드워라는 게임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NC소프트에서 주요 매출원은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요. 그쪽에서는 리니지 안 해요. 네, 그쪽에서는 리니지를 지금 전혀 안 되는 게 출시를 안 했습니다. 네. 하기 출시를 안 했으니 할 수가 없네. 하겠죠, 그러면 출시를? 출시를 이제 리니지 M은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아.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좀 고유의 특성이 좀 담겨 있는 아.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아, 문화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 네, 문화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네네. 문화적인 그 감수성. 네, 그러니까 린저시라는 게 보면은 사실 국내만 있지 해외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 M은 아마 출시를 안 할 것으로 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니지 2M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리니지 2M이 지금 올해 가장 4분기 정도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4분기에 대만 쪽을 먼저 공략할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년 정도에 지역별 거점을 계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좀 최근 스타일로 많이 바꿔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불소2라는 게임이 현재 준비 중이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보다 못했다라는 점이 국내에서의 매출이 좀 더 감소했었기 때문이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의 매출이 감소했지만은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2분기 때는 업데이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효과가 거의 없었었는데 지금 현재 3분기에 들어오면서 리니지 M 대규모 업데이트가 일어나면서 네. 매출이 다시 리바운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분기 수준을 좀 더 뛰어넘는 수준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분기 때 1주년 업데이트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기존 게임들이 어느 정도 리바운드하는 모습들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리니지 2M의 대만 진출과 불소2의 한국 출시가 네, 같이 네.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의 그런 큰 폭의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 쪽에서 주목해야 되는 업체들은 하반기에? 네, 네. 하반기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이제 NC소프트에 대해서 타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타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리니지 2M의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수준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 매출 리바운드와 더불어서 신작 출시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리니지 2M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리니지 2 레볼루션, 넷마블의 리니지 2 레볼루션이 대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매출 수준을 살펴보게 되면은 충분히 매출에서 기여가 높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니지 2M의 어느 정도의 성공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에서의 성공이 불소2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경쟁작들이 많고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업체들의 매출에 있어서 그 업데이트 일정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네, 업데이트의 매출이 사실 보면은 거의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은 월 매출로 보게 되면은 거의 한 40%씩도 막 튀거나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대표적인 게 컴투스예요. 이번에 컴투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1분기 때 업데이트가 전혀 없던 시점에서 2분기 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패키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업데이트만 보통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업데이트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면서 휴면 유저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패키지 판매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DAU도 올라가고 알프도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폭발하거든요. 컴투스 역시도 이번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거의 사상 최대 매출을 그렇네요. 출시한 지 6년 된 게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업데이트와 그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4분기 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몰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때 실적 매출액이 다시 좀 크게 확대될 것을 보고 있고요.
이것이 온기 반영되는 내년 시점부터는 실적이 더 크게 확대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현재 파이프라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엔소프트는 계산식으로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보면 사실 엔씨소프트보다는 넷마블이 최근에 굉장히 또 네.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제 미주 유럽 쪽에서 성과가 네.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일단 미주 유럽 쪽에서 성과가 첫 번째로 괜찮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오른 애들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중국 관련된 업체들이 좀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제츠가 네, 이제 반환한다는 소식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게임주도 역시 중국 관련된 주가 넷마블, 펄어비스, 혹은 아니면 위메이드, 그 다음에 저기 웹젠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업체들이 좀 더 주가 좀 더 많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넷마블 역시도 4분기 때 기대할 만한 신작들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게임 업종에서 주요 신작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었던 불소2, 그 다음에 리니지 2M, 그리고 넷마블의 BTS의 그 차기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TS 차기작이 3분기 때 예정되어 있고 MMORPG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4분기 때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넷마블 역시도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모멘텀도 같이 포함돼서 넷마블이 좀 더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원래 4분기 일정이었었는데 미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다시 점차 지나가지고 출시 일정이 다가오게 되면은 충분히 회복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상반기 쪽에서 특히 2월 달에 이제 출시한다고 지금 못 박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시점 보시고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W게임즈. 네. W게임즈도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이제 가장 말씀드렸었던 북미 유럽 쪽에서 매출이 크게 늘었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W게임즈. W게임즈는 매출의 100% 가까이가 이제 북유럽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의 매출이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인데 더불어서 지금 원래 있었던 그 자회사, 인수했었던 DDI라는 회사가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가 이제 상장 준비 중인데 연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밀린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성장이 유지된 가운데 이제 다시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재부각이 된다면은 그때는 다시 좀 주가가 다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상장 이야기하셔서 카카오게임즈 네. 이제 다음 달에 상장하게 되는데 그 수급적인 영향을 다른 업체들이 받지 않을까 어떤 방향으로 저희 생각하고 봐야 할까? 수급적인 영향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올라오는 시청 규모가 지금 공모 가 그 살펴보게 되면 네. 1.5조에서 1.7조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게임에서 보면은 그 저기 그 저 만만치 않은 시총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감당 못할 시총까지는 유세는 아닙니다. 물론 엔씨소프트가 이제 아무래도 시총이 엔씨소프트나 넷마블이나 아니면 펄어비스, 카카오, 컴투스 뭐 이런 업체들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시총이 훨씬 더 매매 높아졌기 때문에 그 1.7조 원 정도 수준에서의 공모가 때문에 휘청일 정도까지의 그런 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면에서 뭐 제가 미리 판단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공모 물량 자체가 전체 매출 그 전체 지분에서 30%대 중후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뭐 SK 바이오팜 그 지나간 다음에 관심 제일 많은 게 카카오 게임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 하면 또 넷마블이 그것 때문에 네, 이제 넷마블이 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넷마블의 빅히트도 있고 해서 지주사 같이 봐야 한다라는 그거는 투자 포인트 측면 에서 넷마블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그것만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 5% 정도 하면은 솔직히 넷마블 시총에서의 큰 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빅히트라 보시면 될 것 빅히트. 같아요. 네, 빅히트가 아무래도 그때 2,500억인가 2,500억 그 정도에 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5% 정도를 네, 그 정도에 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까지 이제 시총이 올라가느냐 관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전문가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의견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그 나오는 신작 잠깐 간단히 정리하고 엔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에요. 엔터 쪽은 제가 이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게 뭐 지금 이제 언택 관련된 이야기들 저기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 인터넷이 있고 그다음에 게임이 있고. 근데 또 새로운 거 알았어요. 웹툰. 웹툰까지도 이제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잘 알았어요. 그 클라우드 쪽에 어정쩡한 그걸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